안녕하세요. 제가 영상 하나를 방금 찍고 그냥 화장을 지우려다가 화장 지울 때마다 쓰는 클렌징 크림이 있는데 진짜 저렴하면서도 엄청 잘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화장 지우는 김에 이 클렌징 크림 사용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찍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지금 화장을 뭘로 했냐면 기초 화장품 바른 다음에 한스킨 누디싱 글로우 베이스 바닐라 베이지로 전체를 다 발랐고요. 그 위에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N1 바닐라 이걸로 볼 전체를 화장을 했어요. 제가 여드름 흉터도 많고 기미도 있는 편이라서 이걸 좀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은 화장을 아무리 해도 이쁘질 않더라고요. 남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인 얼굴은 본인이 알잖아요. 저는 기미랑 여드름 흉터만 계속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커버를 한 번 더 해주고요. 그 위에다가 티핏 커버 프로 컨실러 이걸로 마무리를 해줘요. 제품이 제가 많이 써가지고 막 패여있는데 밝은 색, 조금 더 어두운 색, 어두운 색, 라이트 베이지, 내추럴 베이지, 다크 베이지라고 되어 있네요. 라이트 베이지는 눈 밑, 코, 등, 이마, 팔자주름, 턱끝 이렇게 발라주고 있고 내추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볼, 기미와 여드름 흉터가 몰려있는 여기에다 다크 베이지 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쉐딩처럼 해주고 있어요. 컨실러로 잡티를 없애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얼굴 전체에 명암을 주는 것도 편리하더라고요. 화장품 회사에서 어떻게 출시를 했든 전 제가 맞게 그냥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 용도니? 혹시? 또 키스미 볼륨 앤 컬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보통 마스카라 쓰시는 분들은 키스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이거는 비를 맞든 울든 세수를 하든 안 지워지고요.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요 저렴하고 잘 지워지는 요걸로는 다 지워지더라고요. 아이섀도우는 제니하우스 주얼핏 아이섀도우랑 에어핏 아티스트 섀도우를 사용을 했어요.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요렇게 떨어져요. 요렇게. 쓰고 싶은 컬러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외출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거. 요렇게 세 조합으로 많이 외출을 해요. 입술은 클렌징 크림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제품 같은데 친구한테 선물 받은 디올. 여기 에린이라고 써있죠? 잡히나? 잡아줘. 에린이라고 각인을 넣었어요. 요 색깔인데 바르면 자연스럽게 마무리. 요즘 클렌징 제품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하나는 메이크업을 잘 지워주는 미샤 슈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클렌징 크림. 메이크업을 아무리 세게 해도 진짜 다 지워져요. 내돈내산. 요게 진짜 대박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한스킨 클렌징 오일 앤 블랙헤드 하고 아하라고 돼 있네요. 블랙헤드를 녹여주고 피지도 씻겨주는 용도로 많이 쓰나봐요.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블랙헤드를 녹여준다는 말 자체가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인 멘트일 수 있죠. 그걸로 인해서 저도 샀지만 이거부터 말해볼게요. 이렇게 말끔하게 싹 지워줄 줄 몰랐어요. 왜냐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도 어릴 때부터 많이 났던 건데 트러블이 많이 나면 날수록 가렸거든요. 일부러 더 두꺼운 화장을 하고 여드름이 나거나 여드름 흉터가 남으면 사람들은 두꺼운 화장으로 더 가리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할수록 두꺼워지는 느낌 때문에 더 도드라져요.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.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피부나 숨을 못 쉬고 더 트러블이 심하게 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더 많이 났어요. 전혀 관리를 못했어요. 10대, 20대 전부 그냥 피부가 안 좋은 채로 계속 커버만 하느라 좀 악순환인데 레이저를 몇 번 하고 MTS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지금이라도 좀 관리를 해볼까 싶은데 아, 애보느라고. 아무튼 이 제품은 제가 피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스카라를 진하게 하고 아이라인도 진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 화장을 지울 때쯤 되면 여기가 붉게 올라오고 붓는 경우가 많았어요. 여기가 팅팅 부어가지고 눈이 왜 그래?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. 요 속눈썹 사이사이가 잘 안 지워지고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없어요.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쌍꺼풀이 한 개씩 늘어나더니 쌍꺼풀이 한 세네 개가 생기더라고요. 오늘 쌍꺼풀 제거도 붙였는데 잠깐만 이거 좀 띄고 아 붙이고 있던 것도 까먹고 있었어. 이게 메리소드 쌍꺼풀 테이프일 거예요. 이것도 띄고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볼게요. 아 이거 너무 웃긴데? 그냥 할게. 자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보통 클렌징 크림을 이렇게 소파에서 사용을 하진 않고요. 오늘 이거 찍느라고 그냥 여기서 찍는 거지 이쪽을 먼저 지워볼게요. 한두 번 비빈다고 해서 다 지워진다고는 안 했어요. 꼼꼼하게 리무버를 사용을 하는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한번 해봤던 건데 전부 다 지워지길래 리무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는 클렌징 티슈 아니에요. 그냥 물티슈예요. 짠!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니지. 내가 예전에 이런 느낌을 한 번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나 20대 초반에 샤넬 리무버를 준 적이 있어요. 그 이후로 그걸 계속 썼었는데 화장을 잘 못하고 화장품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잘 지워지는 화장품이 없는 거야. 화장솜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했는데
그 눈 모양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. 아 지금 딴 얘기 하는 거구나. 아무튼 자 봐봐요.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잘 닦였죠. 내 얼굴은 이렇게 공개돼 버렸지만 어쨌든 화장이 잘 닦였다는 거는 증명을 한 거예요. 봐봐. 장난 아니죠.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여기 메이크업 한 거, 여기 안 한 거, 내가 방금 지운 거, 그쵸? 피부 자체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, 근데 이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자극이 없고 깔끔하더라고요. 여기다가 마무리를 좀 해주면 좀 더 말끔하게 더 닦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물론 이걸로만 끝내도 되는데 난 그냥 두 개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. 클렌징을 하면서 블랙헤드를 녹여준다고 하니까. 이거 봐, 조금 비볐는데 바로 빨개지는 거 봤지? 근데 이 오일 때문에 빨개진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저는 피부가 빨개져요.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 거 아닐걸? 요즘에 더 심할걸? 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을 거야. 요 한 스킨 거는 그냥 물로만 씻어도 기름이 물에 녹듯이 이렇게 슉 녹아 내려가더라고요. 기름기가 남는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아. 그래서 내가 미샤 제품을 쓰고 한 스킨 거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. 여기도 마저 닦을게요. 자 이렇게 오일을 다 닦아냈는데요, 그냥 보기에도 너무 깨끗하게 잘 씻기지 않았나요? 자 물로 한번 씻어보고 올게요. 자 이렇게 세안이 끝났는데요, 피부가 싹 말끔하게 씻겨 나간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. 자 이제 클렌징 오일 리뷰는 다 끝났으니까요, 우리 모두 이제 안녕할까요? 정말 잘 씻겼어요. 눈에 남은 거 하나도 없죠? 눈이 조금 빨개진 건 부끄러워서일까요? 아니면 제가 너무 세게 비벼서일까요? 어쨌든 제품에 자극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저는 원래 화장을 지우면 항상 눈이 빨개져요. 어릴 때부터. 네, 이렇게 리뷰를 하였습니다.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각자 취향이겠죠. 근데 저는 내돈내산으로 쿠팡에서 그냥 나 쿠팡 왔는데 클렌징 크림 필요한데 빨리 필요한데 주문을 하고 싶은데 했는데 너무 잘 지워지네? 이래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요. 쓰고 안 쓰고는 마음대로 하세요. 그럼 안녕!